자, 잘 들으세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장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오세요. 자, 장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면장갑이 있어. 그치? 이거 언제 쓸까? 목재할 때? 아니요. 이건 목장갑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만 코팅되어 있는 장갑을 받습니다. 이거의 사용 목적이 뭘까요? 코팅이 된 이거 뭘까요? 여기에 가시 같은 거. 그 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널널널널하고 여유롭죠. 너무 깍조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면장갑이지만 코팅되어 있는 거. 스판이 있는 거. 자, 오세요. 이런 장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갑을 착용하고요. 자, 지금 이거를 무슨 용도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이제 3학년이야. 자, 슬라이딩 톱 원리를 얘기할게요. 이걸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내가 할 때 내 힘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삔딱이 나면 어떻게 될까? 크게 다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잡고 이렇게 잡니다. 이게 슬라이딩 쇼. 톱을 영어로 SAW 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주변에 다른 물건들이 없어야 되지. 확인하고 톱날을 올립니다. 자,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보세요. 톱날은 얼만큼 올려야 될까? 내가 자르고자 또는 켜고자 하는 목재의 높이 보세요. 이 높이의 1.5배. 이렇게 톱날이 높으면 좋을까? 왜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을까요? 자, 톱날의 원리는 이겁니다. 자, 가까이 이 날을 보면 여기에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이 있어요. 이 칩에 나무가 자르고 켜지는 거지 이 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딱 하판에 딱 1.5배 이 정도. 이 칩에 딱 그릴 정도만. 자, 슬라이딩 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올리고. 아니요. 자, 그냥 자 이렇게 그냥 한 손을 잡고 뭐 한 손을 잡고 배의 힘으로 이렇게 끝에 가서 배에다가 이렇게 버려. 다시 위험해. 배가 원하는 길만큼 이만큼이니까 또는 이만큼이니까 그냥 모드를 하고 주보 안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잡고 자, 아시겠나요? 꼭을 다 사용했으면 끕니다. 끈 상태에서 멈추고 나면 그때 여기 있는 하판을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거 이걸 자른다고 할까요? 켠다고 할까요? 자, 결이 이렇게 되어있지. 가위로 자른다고 합니까? 켠다고 합니까? 가위로 자른다. 이 결의 직각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자른다. 지금처럼 이렇게 결대로 하면 뭐다? 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톱은
다 사용했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 슬라이딩 쇼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큰 부재를 큰 힘을 안 들이고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자르거나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폭을 20cm로 하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여기에 자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톱단을 올린 상태에서 2차 긍정 직접 줄자로 재봅니다. 맞는지 이상이었으면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재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자 이제 슬라이드 앞에 이쪽입니다. 자 오른손 위치를 한번 보세요. 톱날이 있는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해봐야죠. 최대한 이쪽. 그리고 천천히 쉬었다가 해주고 여기에 폼이 다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 폭발을 줍니다. 여기에 폼이 다 있는 이유는 여기에 폭발을 넣어서 이거 드러내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손 힘은 이쪽으로 주고 예. 예. 가서 빼주고 쭉 갔다 돌아주고 최대한 먹자. 자 위험하니까 시연할게요. 혼날이 몸주가 확인하고 내리겠습니다. 자 톱날이 회전한다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은 오른쪽 끝에 이 손은 최대한 이쪽 쑥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겠죠? 다 잘렸죠? 벗어내고 여기에 손가락 빠지는데 이렇게 들면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대응사고겠죠. 가면 크게 들어서 이렇게 항상 톱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짧은 부재를 키우고 싶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10cm 이것도 위험해요. 이렇게 짧았을 때는 거의 보세요. 이렇게 보조 기울고 있습니다. 안경 누가 잡아주세요. 그대로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짧은 부분이다. 그냥 걸리죠. 편안하게. 어느 정도 가입나? 저기 첫째도 안전해요. 둘째도 안전해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재단을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정말 잘하는 목수는 뭘 의미할까요? 잘 자른 사람 아닙니다. 책꽂이 한번 주실래요? 자, 정말 잘하는 목수는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결부터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게 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의 개수를 다 잘라내느냐. 선생님 생각해요. 그냥 이거 길게 이 폭만큼만 쫙 한번 하고 땅땅땅 끊어줘. 그치? 그리고 마지막 잘하는 목수는 짜투리 버리는 게 작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큰 목재를 정말 많이 톱을 자른다고 한들 버려지는 게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헌치도라고 합니다. 헌치도 들어봤죠? 기초대조 시간에 들어봤죠? 내가 자르고자 하는 크기를 직접 1:1 그걸 큰 종이에다 그리는 거예요. 합판에다 가상으로 그걸 헌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목공 기능사 시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헌치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톱에 대해서 설명했고 작업이 끝났으면 돌려놓고 톱날 내려놓고 나머지 거 다 제자리 갖다 놓고 이렇게 마치는 게 끝입니다. 왜? 혹시나 톱날이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 잡았어. 어떤 현상이 됩니까? 톱날이 안 돌아가고 그냥 손을 다 찢어집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공 시간에 이왕이면 그렇지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교복 안 입어도 돼요. 왜? 넥타이가 위험합니다. 편안한 작업도 입고 싶어. 운동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절대 손을 넣지 마라는 이유가 뭔데? 손을 넣으면 넘어질 때 대형사고예요. 차라리 손이라고 했으면 균형이 되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목공 슬라이딩 수업입니다. 이상입니다.